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모바일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스마트폰 보유율 세계 1위, 디지털 정보 평가 종합 세계 1위, QLED 초대형 TV 세계 2위, 우리가 세계에서 1등을 해서 좋은 것들입니다. 아유, 듣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죠. 그렇다고 모든 종목에서 1등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주제처럼 한국인은 위암 발병률이 세계 1위입니다. 가장 최근 통계자료라 할 수 있는 2018년도 미국 암연구소 자료를 보면 이웃나라 일본과 몽골을 가볍게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식적인 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줄곧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1위 자리를 다른 나라에게 내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갑자기 우리들의 식습관이 바뀌어서 위암 발병률이 치솟은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목된 식습관이 세대를 이어갈 정도로 우리 생활 속에 깊게 박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우리 한민족이 이 위암 발병률 하나를 빨리 낮추지 못하고 있는 거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먹길래 위암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식습관을 재점검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위암 발병률 1위니까 이와 정비례해서 위암 수술을 한 숫자도 세계 1위일 것이고 당연하게도 한국에서 위암 수술을 제일 많이 한 의사도 있겠죠. 이분은 말할 것도 없이 세계에서 위암 수술을 제일 많이 한 분이 됩니다. 이건 마치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양궁 선수나 쇼트트랙 선수가 되면 세계에 나가 1등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겠습니다. 비유를 이렇게 들면서도 오늘 주제가 주제다 보니 영 기분은 좋지 않네요. 지금부터 드릴 우리들의 위암 발병 요인에 대한 이야기는 세계의 위암 수술 1위에 빛나는 세브란스 병원의 노성훈 교수께서 집필한 위암 완치 설명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먹으면 위암은 직방이다. 그 첫 번째 원인, 허겁지겁 먹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9명은 식사를 15분 내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사 시간이 15분 이내로 짧은 경우 15분 이상 하는 사람보다 위암 발생 위험도가 최대 1.9배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뭐 거의 2배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밥을 허겁지겁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빨리 먹을까요?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가정식에서 밥, 반찬, 국이 기본 식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한중일 세 나라 사람의 식습관을 비교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일본 사람은 숟가락을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고 중국 사람은 음식을 덜어먹는 보조기구로만 사용한 반면 한국 사람은 두 나라 사람과 달리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 빈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특히 밥을 떠서 먹을 때 수저로 크게 떠서 먹는 것은 한국인만 보이는 특징입니다. 이 실험에서 밝혀진 우리 한국인의 식사를 빨리하는 원인은 바로 밥을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젓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어려서부터 밥을 깨작거린다거나 복스럽지 않게 먹는다고 야단맞았습니다. 그냥 숟가락으로 큼지막하게 밥을 떠서 입에 넣어야 아유 그놈 참 밥 복스럽게 먹는다 그냥 복이 들어오겠네 그냥 칭찬을 들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밥상에서는 말하면 안 된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음식을 놓고 한 시간이 넘도록 천천히 먹어가면서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하는데 우리는 밥을 빨리 먹고 자리를 떠나야 잔소리를 한마디로도 적게 들었으니까 그냥 후다닥 먹고 튀어야 상책이었던 거예요. 저는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군대 문화도 우리가 밥을 급하게 먹도록 만드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믿습니다. 군대에서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밥을 밀어 넣는 거죠. 저도 매일 아내한테 밥 천천히 먹으라는 얘기를 듣지만 그게 쉽게 고쳐지질 않네요. 저는 밥을 씹지 않고 들이킨대요. 이렇게 계속 먹으면 위암은 직방이다. 두 번째 원인, 뜨거운 음식을 좋아한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2016년 보도자료입니다.
국제암연구기관 IARC에서 피녹차와 같은 뜨거운 음료를 전통적으로 마시는 중국, 이란, 터키, 남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식도암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뜨거운 음료가 발암물질 EA그룹으로 분류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분류그룹과 비교해보면 이 뜨거운 음료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최악의 발암물질인 제1그룹에는 대기오염, 담배, 그리고 가공육이 있고요. 바로 그 아래 단계인 EA그룹에는 섭씨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가, 그리고 바로 아래 EB그룹에는 휘발유, 전자파, 그리고 커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뜨겁게 마시는 커피지만 아직은 전체적으로 발암성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EB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70도 이상의 차를 마시면 식도암 발병률이 무려 8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뜨거운 음식은 식도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뜨거운 음식이 식도 위쪽에 치명적이라고 강조드렸지만 뜨거운 음식은 식도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한국 사람만큼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는 민족이 있을까 싶습니다. 오죽 좋아하면 그 뜨거운 국물을 들이키며 시원하다고 말하고 식탁 위에 끓이고 굽고 지지고 비비는 그 불판이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아마 대한민국뿐일 거라고 생각되네요. 저도 아주 뜨거운 탕국물에 입천장이 까지는 걸 즐기는데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계속 먹으면 위암은 직방이다. 세 번째 원인, 잦은 외식과 회식. 동남아 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밥을 안에서 아예 해먹지 않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외식이 일상화됐습니다. 우리나라 외식이 그들과 다른 면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외식은 좀 작심하고 모여 먹는 외식이 많고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술을 강요하는 분위기까지 있는 회식이 잦다 보니 기름진 음식이 술을 부르고 술이 기름진 음식을 부르는 복합적인 상황에 위는 더 괴롭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마시는 일이 힘들어져 우리들의 위와 간이 좀 쉬었으면 좋으련만 그 공백을 혼술이 메꾸고 있으니 위는 쉴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먹으면 위암은 직방이다. 원인 네 번째, 짠 음식들. 밥에는 뭐니 뭐니 해도 짭짤한 반찬이 있어야 제격이죠. 특히나 밑반찬의 대부분은 짭짤한 것들입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직접적인 발암물질도 아니지만 소금은 위염을 유발하고 위 점막을 손상시켜 결국은 암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에 절인 채소나 생선을 즐겨 먹는 나라들에서 위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매운맛의 강도가 점점 높아만 가고 있죠. 음식 이름에 불자를 붙이며 매운맛을 경쟁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핵자까지 붙여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매운 음식이 위암의 원인이 되느냐 아니냐 뭐 아직 명쾌하게 판정이 나질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어떤 보고서에선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 인도나 남미 사람들에게서 위암이나 구강암, 식도암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운 음식이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양한광 서울대병원 위암센터장처럼 우리나라보다 음식을 10배는 맵게 먹는 태국에서는 위암 발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매운 음식은 위암을 일으키는 요인이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세상만사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이니까 나이 들수록 짠맛과 함께 매운맛도 덜어내서 심심하게 먹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먹으면 위암은 직방이다. 다섯 번째 원인, 직화구이 고기. 육고기든 물고기든 고기는 뭐니 뭐니 해도 불에 직접 구운 고기가 향도 틀리고 맛도 좋습니다. 기왕 고기를 먹기로 했으면 참 스스로 직화구이를 해주는 집에 가서 먹는 게 만족도가 높죠. 하지만 혀끝은 그렇게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위에는 해롭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고기를 구울 때 만들어지는 어려운 이름들의 각종 물질 등이 국제암연구소에서 일찍이 발암성 물질로 분류되었습니다. 고기를 안 태우면 될 거 아니냐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화구이를 하면서 안 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안 타더라도 발암물질은 굽는 과정에서 이미 나옵니다.
캠핑들 많이 가시는데 캠핑 가서 고기도 구워 먹을 뿐만 아니라 소세지도 구워 먹게 되죠. 아이, 별 미련한데 이견을 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육가공 식품 안에 들어있는 보존제에서는 구울 때 각종 발암 물질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될 일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다 시청자분들도 익히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알려드리면 아우 깜짝 놀라겠지 뭐 이런 유치한 발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제 영상들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내용만 하더라도 참 신기한 것이 음식을 먹기 전에는 까마득하게 생각도 나지 않고 아주 그냥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고기 먹자고 하면 당연히 숯불로 직화로 굽게 됩니다. 라면 하나를 끓여 먹어도 스프를 다 털어놓죠. 그리고 나서 음식 다 먹고 배 좀 불러오면 그때서야 퍽 하고 생각이 납니다. 아 맞아. 고기 직화로 구워 먹으면 발암물질 엄청 생기다고 했는데 아 라면 스프 반만 넣어 먹을 걸. 아 그 짠 국물까지 다 마셨네. 아 짜면 위암 생긴다는데. 우리가 이래서 위암 발병률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저 정말이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떠올려서 좀 다르게 먹어보자고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위암을 멀리할 수 있는 식습관을 재점검하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